여러분, 불회옥잠을 아십니까?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브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리뷰 시작하기 전에 막 너무 추워갖고 요새. 맞아요. 내일 아침 기온이 무려 영하 15도 안팎까지 떨어지면서 올겨울 들어 가장 춥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제 크리스마스 딱 직후인데 크리스마스 이브부터 해가지고 영하 15도, 16도 맞아요. 진짜 말도 안 되게 추웠잖아요, 주말 동안. 네. 오늘 그나마 조금 나아져서 영하 10도 정도인 영하 9도. 건데, 네. 좀 나아져서 이 정도 맞아요. 되니까 그래도 좀 살만하다는 느낌이 드는 아하. 게,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약간 기후 변화나 이런 기후 문제에 조금 둔감한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그렇죠. 나라들은 이제 특히 이제 기후가 늘 1년 내내 비슷한 나라들은 조금 변하면은 생활 양식 자체가 확 달라지니까 그렇죠. 그게 좀 체감이 되고 느낄 법도 한데, 우리는 1년 사계절 내내 늘 위기를 느끼고 있으니까 늘 너를 뛰니까 이게 뭐좀 추워지고 더워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야, 올해는 좀덜 춥네, 올해는 좀덜든뭐덜 덥네, 약간 이 정도 느낌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기후 변화에 조금 둔감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누구 어디 미군 사령관인지 해군 해군 사령관. 사령관인지 누구는 한국만큼 훈련하기 좋은 나라가 없다. 여름에는 엄청나게 덥기 때문에 혹사기 그렇죠. 훈련이 가능하고, 겨울에는 뭐 알래스카보다 더 춥기 때문에 네, 혹한기 훈련도 가능한, 군인들 갖다가 넣어놓으면 1년 내내 탈탈 털리는. 우리나라 사람들 다 군인인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니까 제가 맨날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정이 이런 게다 날씨 때문이라고. 맞는 것 같아요. 가만히 있으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부지런하니까, 우리나라는 늘 그런 게 있잖아요. 겨울에 안 얼어 죽으려면 열심히 일해야 되는 열심히 거. 일해야 되는,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가만히 있으면 진짜 실제로 죽으니까 열심히 안살 수가 없는 생존이지, 거야. 생존. 생존인 거야. 생존인 열심히 사는 거죠. 게. 그래서 그왜 따뜻한 쪽에 사람들이 조금 게을러질 수 있는 그런 게좀 있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추운 나라 쪽이 좀더 일을 좀더 빠릿빠릿하게 하고 이런 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약간 좀 뭐랄까, 그거를 거의 쇠에 담금질하듯이 알죠? 달렸다가 찬물에 집어넣었다가 아, 근데 그러니까 진짜 그 말이 맞는 것 단단해지는 같아. 거야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 그거 생각해보면, 진짜 성격이나 뭐 이런 걸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죠, 단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날씨 때문인 것 같아요. 이렇게 담금질을 당하니. 그래서 아까 불회옥잠 얘기를 했던 게, 불회옥잠이 원래 실제로 다른 나라에서는 정말 수상 생태계를 파괴하는 최악의 생물 중에 식물 이 얘기 중에 듣고 진짜 하나라고, 웃었어요. 수상 식물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게, 번식력이 엄청나갖고 한번 이제 옆으로 이제 확장을 시작을 하면은 이거는 뭐 어떻게 인력으로 커버할 수 있는 속도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왜막 칡뿌리 막 이렇게 막 퍼져 그렇죠. 나가는 것처럼, 그게 이제 물 위에 쫙 퍼지면은 밑에 광합성이 안 되니까 플랑크톤 죽고, 이제 이제 거기는 그거를 이제 먹이로 하는 네, 수상 다 생물들 죽고 죽는 해가지고 거지. 생태계가 박살이 나는 그런 정말 무시무시한 식물인데, 우리나라에선 끽해봐야 그냥 수질 정화 식물이잖아.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게 유일하게 불회옥잡이 약한 게 추위인데 겨울에 다 죽는다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만 한해살이 뿌리라고. 원래는 악명 높은 아, 지옥의 수상 대단하다. 생물인데, 네. 우리나라에서만 한해살이 풀로. 우리가 잘 견뎌서 좋은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 좋기도 한것 맞아요. 같아요. 우리나라에 사실 그 해충 막 이런 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적은 게, 애매한 애들 다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등치 큰 그런 뭐 어떤 해충들이나 그런 것들이 잘안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네, 일단 겨울에 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겨울이 따뜻하면 다들 걱정하잖아. 아, 아, 내년 그렇죠, 여름에 그렇죠. 벌레 난리 나겠다. 난리가 나겠다,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따뜻하면은 막 봄, 여름부터 막 벌써 막 뭐가 막. 근데 올해는 지금 보니까 내내 다 뒤졌다. 내내 다 뒤졌다. 춥다, 우리도. 내년에 깔끔하겠다. 그러니까 벌레가 죽느냐, 내가 죽느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자, 오늘은 드레드넛 비교 특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장 뭐 관심이 많은 그런 분야가 아닐까 싶은 게, 실제로 한 대만 딱 사야 된다면은 OM 바디보단 드레드넛이 아무래도 활용도가 높다 보니까 한 대를 구매를 하실 때는 드레드넛을 구입을 하시는 분의 비중이 조금 더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하이엔드급 600만 원 언저리에 있는 하이엔드의 초입에 네. 해당하는 대표적인 어쿠스틱 기타 브랜드를 세 개를 준비를 해 봤습니다. 와, 다 멋있죠, 네, 지금 다들 딱 좋은 봐도. 점수를 받았던 기어들이고요. 지금 영업 씨가 들고 계시는 건 콜링스입니다. 콜링스. 네, 콜링스의 D2H T 모델, 트레디셔널 모델이고요. 그리고 산타크루즈의 토니라이스 시그니처와 로저우드의 RD28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예전에 받았던 점수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자면, 산타크루즈의 토니라이스 시그니처는 2020년 9월에 했고요. 이게 599만 원. 명호 씨는 음악인으로서 좋은 소리를 듣는 것은 행복입니다. 9.5. 저는 훈남 9.0 이렇게 네. 드렸고요. 그러니까 잘 뭔가 받았어요. 산타크루즈는 사운드가 잘생겼다는 느낌이 잘생겼죠. 들죠. 네. 네.
그 예전에 그 되게 유명한 잘생긴 축구 선수 중에 산타크루즈라고 있었거든요. 근데 약간 그런 이름이 좀 잘생긴 이름인가 봐. 사운드가 굉장히 잘생겼다는 느낌이 드는. 네. 산타크루즈의 토니 라이스 시그니처였고요. 자, 로저우드의 RD28은 2021년 3월에 했고 또 9월에 했었는데 시리얼 바이 시리얼로 그때 리뷰를 하고 있었죠. RD28이 3월에 나왔을 땐 687만 원이었는데 9월에 나왔을 땐 689만 원. 이거 뭐 오른 것도 아니고 안 오른 것도 아니네. 그대로네. 네, 이게 3월에 나온 거는 76점, 스쿼드 76점 나오고요. 마스터링 포함 가격. 로저우드 이렇게 드렸고 그다음에 9월에 나온 거는 77.5. 여기 역시 마스터링 포함 가격 로저우드 똑같이 나왔네요. 네, 뭐 바꿀 뭐 이게 별로 없어서 가성비가 조금 여기에 비해서 올라갔었던 게 이때는 스쿼드 초창기라 저희가 점수가 굉장히 맞아요. 짧대였어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6, 76이었어요. 그다음에 76, 맞아요. 77.5까지 받았었던 모델이고요. 그다음에 콜링스 D2H는 지금 오늘 저희가 트레디셔널로 준비를 했는데 기본 모델 8.5, 8.5를 받았었고 이때 스쿼드 전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쉽지가 않죠. 9점 받기가. 그러면 산타크루즈는 진짜로 그때 점수를 진짜, 잘 받았던 거네요. 진짜 잘 받은 거죠. 콜링스 D2HT가 2019년 2월에 했었는데 이때 빈티지한 호수, 저는 성공한 귀농 이렇게 해서 8.5, 8.5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트레디셔널이 일반 기타, 일반 D2H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은 상판이 일단 시트카 스프루스가 사용이 되어 있는데 트레디셔널이랑 토레파이드 시트카 스프루스 사용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넥은 트레디셔널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는데 기본 프로파일에 비해서 1프렛 조금 더 얇고 9프렛 조금 좀 더 두꺼워요.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두꺼워지는 느낌이고 전체적으로 너비가 좀 더 넓습니다. 그래서 너트 너비도 트레디셔널은 44.5, 일반 D2H가 43mm가 나오고요. 네, 그 차이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립감이 좀 다르구나. 네, 그래서 이쪽 잡아 하이프렛 잡았을 때는 좀 두툼한 느낌이고 오히려 C코드 이렇게 오픈코드 잡았을 때는 조금 더 감기는 느낌. 좀 더 드라마틱한 넥 프로파일을 갖고 있다는 거,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가격은 거의 비슷하기는 한데 토니 라이스 시그니처 산타크루즈가 599만원으로 가장 저렴하고요. 그 다음에 D2HT가 672만원, RD28이 689만원입니다 형태는 전부 다 드레너넛이고요. 헤드웨이는 안 들어가 있어요. 다 헤드가 다 똑같이 생겼죠. 네, 세 개 다 탁탁탁.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가격대 오면은 마틴을 연상시키는 이 톡 떨어지는 헤드가 기본적으로 가장 선호되는 헤드 쉐입 중에 하나라고 봐야 맞아요. 되겠죠. 그래서 세 개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뭔가 콜린스가 조금 더 각이 더 날카롭게 져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러게요. 여기는 끝에 약간 이렇게 라운딩 처리가 되어 있고요. 있고. 얘는 진짜로 딱 끊어낸 느낌. 네. 네. 지금 탑은 토니 라이스부터 유로피안 스프루스, 시트카 스프루스, 마스터 그레이드 알파인 스프루스에서 색감들이 조금씩 다르죠. 다 다르네요. 네. 그리고 이거는 어쨌든 토레파이드니까 네, 가장 좀 진한 색감을 가지고 있고요. 알파인 스프루스는 좀 여기에 비해서는 좀 훨씬 더 밝은 색감이죠. 그렇죠. 바디는 전부 다 인디안 로즈우드입니다. 인디안 로즈우드, 이스트 인디안 로즈우드, 피겨드 인디안 로즈우드 같은 건데 그냥 뭐 커팅을 한 뭐 위치나 이런 무늬목으로서의 네, 특성이 조금 다르다. 무늬가 조금씩 달라요. 그죠? 요렇게 얘는 좀 이게 자잘하게. 예, 이쪽은 아주 선이 굵은 느낌. 저건 딱 그 중간 느낌. 이게 보면 얘는 또 요렇게. 그렇습니다. 좀 그 중간 느낌이죠. 네, 그리고 산타크루즈가 네기 마호가니,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혼두라스 마호가니 사용이 되어 있고요. 너트너비는 43, 44.5, 44.5, 지판은 전부 다 에본입니다. 픽업은 세 개 다 없고요. 자, 그럼 스트로크 사운드부터 바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바로 다이렉트로 가겠습니다. 아, 기대된다. 자, 처음에 잘생긴 소리 산타크루즈부터 가보세요. 2로 가겠습니다. 안정적이죠. 네네네. 느낌이. 레이어가 좀 가장 좀 여러 층으로 느껴지는 네, 사운드예요. 맞아요. 지금 보면은 사운드를 들었을 때
산타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되게 직관적이고 딱 잘생긴 깔끔한 맞아. 사운드가 딱 나오고 그리고 콜링스는 그거에 비해서 좀 더 부드러운 토레파이드 느낌 네. 약간 에이징된 사운드 좀 더 차분한 사운드가 느껴지고 그리고 로저우드는 가장 좀 레이어가 다채롭게 느껴져서 네. 이 두 가지의 사운드가 약간 공존하는 것 그렇죠, 같은 느낌 그렇죠, 좀 더 깊은 그런 깊이감이 느껴집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이쪽에서 네. D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직관적이죠. 시원하게 나옵니다. 아이 좋다. 아무래도 좀 부드럽죠. 그렇다고 막 하이가 없고 이런 건 아닌데 아, 그렇지 않지. 네. 다 있는데 맞아요. 조금 더 편안한 느낌. 가진 게 사운드가 많죠. 가장 입체적으로 들려요. 네, 네. 가진 게 많죠. 좋습니다. 자 이번에 핑거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오 얘는 그 질감이 좀 있죠. 이게 서걱서걱한 느낌의 그죠. 그죠 그 맞아요 이게 그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좀 스키장 눈 같은 건설 있죠 건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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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스 이렇게 부스러지는 잘 안 뭉치는 눈 맞아요 네. 그런 느낌 좀 있죠 네. 이게 좀 더 부드러운 느낌 아 이거구나 하는 요건 이제 좀 잘 뭉치는 한방 눈 느낌 그렇죠. 얘가 가장 입체적이죠. 약간 뭐랄까 쫙 펼쳐진 설원 그렇지. 같은 느낌. 멀리서 네. 보는 느낌이에요. 네. 좀 더 진짜 멀리서 보는 느낌. 네, 멀리서 보는 이거는 느낌이요. 이렇게 잘 포슬포슬 부스러지는 건설. 그렇죠. 이것은 이제 좀 잘 뭉쳐지는 한방눈 자연설 느낌이고, 이건 이제 좀 더 멀리서 본 설원 느낌의. 네, 그런 느낌이 네. 좀 강하죠. 눈의 꽃으로 이제 살펴본 세 가지 비교. 이번에는 솔로 사운드 라인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라인 사운드 한번 볼까요? 네. 자 라인 사운드 한번 볼게요. 간단하게 쳐보겠습니다. 네. 이런 느낌이에요. 이 사각사각 하는 느낌이 네. 그죠? 그죠? 차분하죠 좀 더. 그죠? 아까 그 느낌하고 좀 다르죠. 느낌 네네네. 자체가 가장 좀 더 갈매기처럼 열려 있네요. 사운드가 맞아. 네. 조금 뭐랄까 약간 모던한 느낌이 더 좀 더 강하죠. 네. 이게 좀 더 밝다. 이게 해놓고 나서 EQ를 좀 만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맞아. 그런 느낌이에요. 네. 얘가 약간 더 빈티지한 느낌이라고 생각이 들고. 빈티지한 느낌이고 얘는 좀 따뜻하고 네 따뜻하고 느낌. 이쪽은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싹 들어놓은 네, 느낌이 약간 그 뒤에 EQ와 컴프를 조금 걸어놓은 네, 것 같은 네, 사운드 EQ잉을 네. 좀 해놓은 느낌 우리 그때 로저우드 때도 마스터링한 사운드 막 이렇게 돼 있는 그런 게 그런 느낌이 네. 좀 많이 들죠 그쵸? 그죠 좋습니다. 우리 이렇게 또 세 개 비교하면은 늘 항상 어떤 하나의 아이템을 가지고 우리 세 개를 이렇게 은유로 그렇죠. 한 줄 평을 드렸었잖아요. 뭐 차로 드린 적도 있고 삼국지 맞아요. 캐릭터로 드린 적도 맞아요. 있고 다양하게 영화 장르로 한 적도 있고 맞아요. 그랬는데 자 이번에도 조금 고민하고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남자 배우들 남자 배우 왜냐하면 이제 일단 드레드넛이니까 덩치가 조금 있고 네네. 그러니까 잘생긴 배우들의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네. 공유라던가 그렇죠. 소지섭이라던가 네. 너 말고 네 그런 이제 배우들이 있으니까 그런 느낌을 조금 차용해보면 어떨까 아,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친구는 이정재 느낌이 좀 있어요. 아, 약간, 이정재 느낌. 네, 약간 잘생겼으면서 약간 강하면서 그런 어떤 이렇게 강단이 좀 느껴지는 네네. 그런 느낌이 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여기는 요즘에 그분 이름 뭐죠? 송강. 송강. 네. 약간 부드럽고 약간 목 길고 약간 그런 그런 느낌. 좀 약간 요즘 사람처럼 잘생긴. 그렇죠. 그러니까 막 힘이 세거나 막 이렇게 강하게 보인다는 유한 그런 느낌으로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약간 유하게 생긴 느낌. 그리고 여기는 저는 이제 그 약간 여러 개를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장동건이 아닐까. 장동건. 네. 가장 좀 입체적인 느낌. 그렇죠. 네. 부드러울 수도 있겠고 네. 어떤 부분에서는 강하게도 나올 수도 있고. 그렇군요. 네. 네.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송강 장동건. 그렇죠.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네, 저는 이렇게 드릴게요. 마블 캐릭터. 네, 좋은 아이디어였습니다. 마블 캐릭터. 가장 좀 직관적으로 그냥 딱 대놓고 힘 세고 대놓고 잘생긴 그 느낌. 그렇지. 토르. 그렇지. 네. 그냥 헐크는 아니잖아. 헐크는 아니지. 헐크는 아니잖아. 한 잘생김하고 좀 거리가 있잖아, 헐크가. 그래서 그 뭔가 직관적인 강함, 잘생김, 이런 스트레이트함 이런 맞아요. 것들이 토르랑 좀 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 약간 맞아요. 좀 영화에서 그 토르가 저기 딱 떨어졌을 때 추방됐을 때 거기 이제 여자 배우가 딱 첫 마디 보자마자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뭐였어요? 가슴이 잘 생겼어. 아, 그래요? 화나 있죠. 화나 있죠. 네. 그리고 이 콜링스는 이제 조금 뭔가 약간 에이징이 된 느낌이 많이 나잖아요. 그렇지. 거기 뭐 거기서 에이징 된 사람이라고는 그럼 아주 눈 속에서 랠릭이 얼음 속에서 랠릭을 오래 시켰잖아. 맞네. 캡틴 아메리카. 좀 그 에이징 된 느낌. 랠릭이래. 그렇죠. 냉동을 좀 시켜놨죠. 그리고 이쪽은 이제 좀 뭔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레이어가 되게 깊고 좀 다채로운 풍미가 느껴지는 그래서 좀 그 어떻게 보면 돈의 느낌도 자본의 느낌도 가장 많이 느껴지는 하고 나서 마스터링 걸고 EQ 걸고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그치. 아이언맨. 그래서 토르, 캡틴 아메리카, 좋은데요? 아이언맨. 네, 이런 느낌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 오늘도 하이엔드 어쿠스틱 드레드너 비교편. 사실 이거 우리 이거 하려고 하는 것 같아. 이거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네. 네, 다음번에도 이렇게 세 개씩 갔다가 또 싸움 붙이는 컨텐츠. 이렇게 아이언맨 할 것 같았으면 난 빌런 할 걸 그랬네. 빌런은 다음번에 또 아껴놓으세요. 좋아요. 계속 할 일이 있을 겁니다. 다음번에 네. 해봅시다. 아이템을 이렇게 선택해서 또 다음에도 세 개 잘 모아서 재밌는 싸움 계속해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드레드너 비교는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악기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